비전문 다큐멘터리 채널 꿈꾸는 레이먼 TV의 레이먼입니다. 이곳에는 엘로우헤드 드워프 게코가 살고 있습니다. 야생성이 강한 이 녀석들은 제가 키우는 다른 녀석들과는 다르게 얼굴 한번 보기가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숨어 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빛의 속도로 기습을 하는데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사냥 실력이 변변치 않았었는데 이제는 제법 사냥꾼의 느낌도 납니다. 오늘은 사육장 청소를 해주는 김에 구조물의 위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 욕심보다는 이 녀석들이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힘이 들고 위생의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엘로우헤드 드워프 게코는 제가 키우는 다른 녀석들과는 다르게 배설물을 구석진 곳에다 안 보이게 배출을 하는데 조금 과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배설물의 흔적을 적에게 숨길 의도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목표는 구조물을 가운데로 옮겨서 구석진 곳에 습도를 잡고 배설물을 치우기 쉬운 구조로 만드는 것인데요. 청소하는 동안 심심하지 말라고 먹이도 줍니다. 이 녀석들은 장마철에 알을 낳는다고 들어서 혹시나 했는데 청소를 하는 도중에 알을 발견했습니다. 암컷 혼자서 알을 낳는 모어닝 기코의 알은 받아봤지만 합사를 통한 알은 처음 받아보는데요. 생각보다 기분이 상당히 좋아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제 사육장을 채울 차례입니다. 구조물의 형태가 아주 낯설게 느껴지진 않았는지 벌써 얼굴을 내밀어줍니다. 가능한 이 녀석들이 생활하기 편하면서도 제가 돌보기에도 편해진 느낌이라 꽤 만족스럽습니다. 다양한 도마뱀들을 키우며 느끼는 점이 있다면 이 녀석들은 얼핏 보면 서로 행동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체마다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와 트러블이 생긴 녀석이 있을 정도로 나름의 지능도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책임감도 생기고 이 녀석들의 엉뚱하거나 재미있는 행동들 덕분에 힐링도 할 수 있는 엄연한 애완동물이란 점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녀석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